네, 오늘도 역시나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종목들, 더불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조정하는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요, 오늘부터 합작법인인 이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을 오늘 출범을 합니다. 관련 매출 증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2년 뒤 매출 1조 원 달성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LG전자의 전장 사업은 올해 들어서 급격한 성장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어제 장 마감 이후에 LG전자는 미디 LED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QNED로 이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LG전자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CJ E&M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예, 자회사 티빙의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네이버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고 사업 확장 속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최근 CJ E&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23만 원대까지 현재 삼성증권은 CJ E&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오늘부터 지상파에서는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TV에서도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는 하반기부터 실시간 방송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 관련한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한증권 측에서는 하반기에 광고의 고성장이 현재 전망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플랫폼 서비스인 후원 시스템의 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S입니다. 네, LS는 북미 지역에서 통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미국의 전기차와 통신망 인프라 확대 수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LS는 자회사 LS 전선과 LS IND의 관련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